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장 2022년도 폐장일입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어제 그래도 반등해줬어요, 다행히. 그 차트상 그냥 무턱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다섯 번 말해서 한번 맞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측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측대로 무조건 배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잘 보시는 투자자가 올해 그나마 좀그큰 손실 안 입고 제가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흐름대로 따라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혜택을 보신 뭐잘 흐름 따라와서 큰 손실 안 보고 투자할 수 있었다 이런 분들도 꽤 연락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욕심을 많이 부리시기보다는 네,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메시지랑 동일해요. 아직은 근데 하락 추세선이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이거죠. 여기 이제 녹색선 이렇게 나오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렇게 작게라도 세번 부딪히고 네 번째니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TQ가 이제 90분 봉상에서 이게 된 거죠. 어제까지는 요 검은선을 못 뚫고 이렇게 있다가 어제 뚫은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고, 오늘 또 재차 상승할 것이냐? 뭐 그건 알수 없죠. 그런데 흐름상 뭐 오늘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대파락해서 프리장에서 떨어져서 그 출발한 거고 중요한 게 이게 있는 거죠. 추세선을 90분 봉상 이렇게 위쪽을 연장해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뚫고 흘러 내려왔잖아요. 예, 한 번도 못 뚫고 두 번, 세 번째 부딪히면서 흘러 내려왔다가 어제 드디어 반등을 해준 거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더 기대를 하고 좀 밀리더라도 늘상 말씀드리죠.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 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때는 쉽게 반등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분봉에서 보시면 자, 어제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출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검로선하고 예, 검로선하고 우선 20일 이평은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한 거잖아요. 하나 뭐가 남았냐? 이제 요 C라인만 넘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7 정도 돌파하면 이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이제 그나마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 올려줬어요. 이렇게 뚫어 올리고, 그리고 300일 이평도 무난하게 올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예, 오늘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는 게, 여기 이제 예, 481 이평이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뚫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조금 세게 확 뚫고 시작해주면 좋은데, 여기 또 밀렸죠. 그러면서 딱 어디까지 밀려서 시작하나요? 여기 예, 481 남았는데, 이제 302평까지 딱 밀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밀집 지역이죠. 이평선이 밀집 지역이에요. 여기 241평 지나가니까. 예, 요거를 뚫을 수 있으려면 매수세가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자 MFI 지수를 보면 요 위치가 요 위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고점 부근에 있죠. 근데 같은 가격대에 여기입니다. 딱 이렇게 보면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예, 요 밑으로 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상태예요. 예, 여기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에 오늘 밀리면 또 잠복기, 예, 바닥을 조금 기는 예, 그런 시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예,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이나 주봉상 사실 돌파가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예, TQ 일봉상 고점 연결을 했죠. 그럼 추세선에서 자, 바닥 부분인 건 맞는데 예, 제 생각에도 바닥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20달러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다. 그럼 힘을 비축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힘을 비축할 것 같고, 그래서 17.3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6.5, 16.1, 그다음에 15.2까지 해서 여기다 걸어놓고 주무십시오. 네, 푹 주무시면 내일 떨어지더라도 네, 이 밑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자, 더 밀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투자자라면 매수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매수를 안 하시고, 예, 홀딩 하시고 가는 방법이 있죠. 보고서 하겠다. 예, 난 내려간 다음에 올라올 때 사겠다.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니까, 저는 지금 플랜이 조금 더 사도 되는 구간이라 사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각자, 나는 계속, 예, 바이 더 딥, 더 떨어지면 계속 사겠다. 이 전략이시면 당연히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좀 분위기를 보고 예수금 보호해야겠다. 그러면 홀딩.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어땠나요? 다시 밀렸죠? 예, 밀려서 여기를 다시 탈환해야 되는, 돌파해야 되는 시국이니까, 아무리 10분봉이 뭐 힘이 좋아도 결국 주봉이 더큰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회사나 나라나 국가나 이런 것들을 확 움직여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모여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10분봉의 연속이 일봉이겠죠. 일봉의 연속이 주봉이고 주봉의 연속이 월봉이 될 건데 그래도 이큰 스케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오르고 3일 떨어지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3, 4일 연속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가 또 3, 4일 또 이게 이제 상승장이잖아요. 예, 그런 걸 기대하기는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좀 떨어지죠. 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그쵸?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가 큰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좀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정가 LOC 매수, 아, 달러 환율이 드디어 1258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으십니다. 환율은 아무도 몰라요. 주가보다 더 복잡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또1300 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지수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저도 환율은 진짜 이거 참고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차트도 예, 뭐 종목이 따로 뚜렷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달러 인덱스가 뭐 ETF로 돼 있는 이런 것들 보는 정도인데 예, 잘안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서 TQJEPI, SCHP, SOXL, TCL, SQQQ까지 예, 지금은 그냥 예, 걸어놓고 주무시는 게 예,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고요. 자, 샘플 계좌는 뭐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 다행히 올라서. 근데 이제 예수금을 좀더 만들어 뒀죠. 저는 2022년도에 힘든 장이었지만 여러분들 마무리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종목 하나를 집중적으로 본다기보단 저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신의 계좌, 스스로의 계좌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주도주가 바뀌고 다른 섹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존 걸꼭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수익이 나도 기존 게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못 헤어나와요. 이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TQ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없죠. 예, 우리는 그냥 TQ 하나에다가 쭉 가시면 되니까 대신 떨어질 땐 예, 살살. 예, 이게 하락한다고 이거 너무 막 질르시면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누구나. 예, 그래서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예, 내가 밸런스, 균형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전까지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예, 조금 더 늘렸습니다. 늘렸고, 그리고 이제 어제 SQ를 이제 절반 정리해서, 예, 그걸로 다시 이렇게 샀어요. TQ를 샀고, 예, 이쪽 계좌, 그 서브 계좌에 있던 TQ를 우선은 싹 털어냈습니다. 물론 손실이긴 한데, 예, 이쪽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 그냥 털어냈고요. 이게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뭘 옮기려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저는 올해도 그랬듯 내년도 여러분들께 그냥 현실적으로 사고 파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쭉 사셔서 이제 9년 있다가 엄청난 돈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저 또한 믿지만 힘든 장에 너무 힘을 빼면 오래 갈수 있는 예, 그런 그
힘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정말 많이 감사드렸고요. 2023년 개묘년이라고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정말 더 좋은 성과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해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내년엔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2023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